여러분 이 옷이 진짜 고퀄인 게 두께 다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겨워 보이지 않고 뭔가 체형 커버, 특히 배, 복부 부분 완전 커버되는 게 팔뚝 커버 완벽 요렇게 길어지고 사기 얼마나 예쁜지 거기보다 아니냐며 실제로 그 정도로 고급스러워요. 게임 우리 연보라님들만을 위해서 W 컨셉이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원피스의 계절이에요. 여름 하면 원피스죠. 12개를 가지고 왔는데 퀄리티는 걱정을 마라. 진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들로 막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자인이랑 저한테 좀 어울리나 이런 스타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피스예요. 딱 봐도 시원해 보이는 린넨. 프론트도랑 메종바레랑 콜라보 제품이에요. 그리고 비천처럼 가벼운 무게감. 그 소재가 레이온이랑 린넨이랑 혼방이에요. 혼방이고 굉장히 가볍고 비침 없고 긴 소매거든요.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접어놔서 좀 구김이 갔는데 그래서 실루엣 보시면 팔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팔선 보세요. 체크는 블랙이랑 짙은 베이지랑 이렇게 되거든요. 클래식해 보이는데 바닥 컬러 면적이 많아서 그냥 산뜻 172 기준에서 기장 이 정도 와요. 롱 원피스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몸 다 가려주고 너무 좋지. 그리고 몸에 1도 안 붙어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걸을 때 슬릿이 단추가 여기까지 있지만 슬릿은 걸을 때 이 정도거든요. 보폭이 했을 때 막 이렇게 다리 보인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감동 포인트는 소매 요 끝부분 플라키 부분 처리한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그래서 제가 소매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돼요. 진짜 예쁘죠 이 부분. 더우면 이렇게 올릴 때도 많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거지구릴 필요 없어. 딱 우리가 팔꿈치 했을 때 딱 이렇게 되게 디자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라인 잡은 것도 되게 여유 있거든요. 저 기준으로 이거 S 사이즈인데 이 부분 굉장히 날씬하게 체크가 앞에서든 옆에서든 딱딱 맞아요. 이렇게 완전 양질. 그냥 옷 되게 잘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서 사실 목걸이 몇 개 착용했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옷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뻐서 너무 클래식하고 진짜 예쁘죠? 누드톤? 그 카멜 베이지 정도 되는 그냥 웨지에 통굽 신었어요. 신고 가방은 캔버스백. 여러분 너무 멋지나? 제품은 무한 봤을 때랑 착용했을 때 너무 착용했을 때 예뻐서 깜놀하는 카라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셔츠형 원피스 이렇게 다 잠그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하나도 안 답답해 보여. 이거 짧으면 닫히면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단추는 다 히든인데 여기 히든에 있는 단추조차도 자기 단추 다 썼더라고요. 여기에 쓴 이런 단추 안 보이는 거 자체도 다 고급스러워. 세딘 절개 아니고 셔츠형 원피스인데 라글란 절개 줬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뭔가 이 윗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예쁜가 했는데 예쁜 요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턱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볼륨감 있으면서 여기 싹 날씬하게. 지금 아이보리 컬러랑 이거랑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첫눈에 이거였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페일한 카키톤. 엄청 고급스러워. 이 신발은 그냥 제가 흰 펌프스에 양말 신고 여름엔 여러분 펌프스 양말 신으면 펌프스 더울 것 같죠? 양말 신으면 괜찮아요. 땀 흡수 긴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제 기준에서 요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소재가 두께감이 있어서 굉장히 표면은 매끄러워요. 지금 뒷 디자인 보이세요? 어깨 그 저 등 쪽으로 절개 줬거든요. 그래서 옷이 그냥 봤을 때보다 뭔가 입었을 때 몸에서 잡히는 라인이 예쁜 요소가 딱 필요한 부분에 디자인 들어가고 절개 들어가고 이렇게 리본 묶는 것보다 한번 감아서 뺐는데 요 느낌 예쁘죠? 여러분 이런 그냥 셔츠형 원피스들 있잖아요. 괜찮은 거 잘 장만하시면 이런 거는 진짜 한 5년, 10년 이렇게 안 질리게 입을 편안감 옷이에요. 이런 것들 완전 추천. 진짜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상큼해지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원피스 입고 나왔어요. 제품은 UIJI 컬러가 이거 약간 살몬
스키 도는 핑크, 여름에 뭔가 이런 색깔 하나 쨍하게. 근데 이 옷이 여러분 진짜 예쁜 포인트가 실제로 제품 보면 여기 보니 흰색 스티치 있죠? 이거 없으면 이 옷도 이렇게 안 예뻐. 보면 이런 부분들도 다 스티치 절개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옷에서 패턴 없고 그리고 특별한 디테일 없이도 근데 이 실루엣이랑 이 스티치만으로 옷 이렇게 조형미 살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지. 어깨 절개선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제 실제 어깨는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줄래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전체적으로 여기 둥글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작아지고 제가 여기는 그냥 클래식한 진주 목걸이 하나 이렇게 매치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최대한 살렸어요. 저 커다랗잖아요. 커다래도 요거는 이 살랑살랑한 것들은 큰데 살랑살랑한데 사실 좀 부담인데 얘는 원단이 코튼이랑 린넨이랑 혼방인데 코튼이 많거든요. 근데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폴리나 나일론 섞였나 싶게 되게 미끈미끈해요. 그리고 두께감 좋고 그래서 비침이 1도 없어요. 1도 없고 굉장히 소녀 느낌이죠. 컬러 완전 예쁨. 아 여러분 제가 신발 갈아 신었거든요. 완전 또 다리기 달라졌죠. 그냥 흰 양말 신고 펌프스 신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너무 상콤이 아닌가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펌프스 신을 때 펌프스랑 컬러 맞게 양말 신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싹스 부츠 신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차를 입고 싶은 날 차를 입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원피스 하나 들고 나왔어요. 예술이 좀 예쁘고 제품은 레티켓 스튜디오 코튼 린넨이거든요. 린넨 30% 들어갔는데 코치감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린넨은 좀 가스함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코튼 백인 줄 알았어요. 잘 가공된 컴팩트 코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요 라인 시라인 진짜 이거. 그리고 지금 이 어깨 퍼프는 어깨 좁은 분들 어깨 넓은 분들 다 커버할 수 있는 요즘에 꼭 필요한 우리 필수 아이템. 요거 진짜 예쁘죠? 기장감도 여러분 지금 제가 입었을 때 무릎 딱 덮고 요 정도 와요. 기장감 딱 좋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아담하신 분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슴선 자체가 살짝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와도 이 옷은 지장이 없을 옷이야. 그리고 이제 옆으로 슬릿 요 정도 있어요. 없었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 근데 걸을 때 요 정도. 요 정도 되고, 요쪽에도 슬릿이 있고, 요 정도 요 느낌.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드는 거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앤유에서 나오는 원피스예요. 굉장히 가볍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면인데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라인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지금 이 부분이 파이 하는 곳이 근데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건 아니고 딱 목 라인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 온라인 두껍지 않은데 라인 잡히거든요. 여기 절개 있어요. 이쪽에 소매 밑단 부분에 이거 없었으면 이 옷 이렇게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매 밑단에 굉장히 짙은 컬러의 그린으로 이 계통의 컬러를 한 번에 여기서 딱 정리. 이게 완전 디자인 포인트 같아요. 꽃무늬 원피스는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해서 생각하고 봤더니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지금 소매통은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팔뚝 커버 완벽. 여러분 패턴 예쁜 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그린 듯 아웃라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컬러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고 아더 컬러가 있거든요. 이 옷은 저는 요거를 입었어요. 이유 저 얼굴 톤 여러분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이거죠. 이거 얼굴 훨씬 환해 보이죠. 이건 제 생각에는 피부톤 굉장히 좀 하얗고 맑은 분들은 이 컬러 입으면 더 예쁠 것 같고 저같이 약간 껌누 애매한 분들은 이거 입으면 얼굴 확. 그리고 가방은 사실 어떤 가방 들어줘도 되는데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이나 아니면 뭐 컬러 이런 컬러 하나 있으면 신발은 무드톤으로 다리 길어. 팔은 여기 붙인 데 이유가 있어요. 짜잔! 살짝 커팅 있는 이 제품은 뱀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패턴이 전체적으로 페이즐리 패턴 베이스에 플로럴 같이 섞여 있거든요. 패턴이 굉장히 예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게가 가벼움이 거기까지 전해지나요? 안 입은 데 가벼워요. 안 입은 데 가볍고 지금 이 어깨끈은 좀 두꺼운 편이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예뻐요, 이 부분. 그리고 어깨 좀 전 넓은 편인데 두꺼우니까 좀 좁아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커팅이 여기 디자인 포인트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나 구멍 큰 게 좋아 하시면 이렇게 놔둬도 되고, 아니 난 수줍은 게 좋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조금 좁아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작게. 기장감은 이것도 좀 긴 미들 기장? 여기 이렇게 셔링도 재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정성스러워요, 옷들이. 퀄리티나 마감은 이번 편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좋거든요. 보면 이번에 제가 딱 좋다고 생각한 게 체형 커버, 특히 배, 복부 완전 커버 되는 게 약간 하이웨이스트예요. 근데 하이웨이스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있으면 저는 막 가슴 답답하고, 근데 여기에 이거 살짝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딱 있어도 여기 날씬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숨쉬기도 편하고. 아랫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체형 커버 잘 될 것 같은 컬러가 또 블랙이니까 여기저기 입기 좋고. 여러분 얼마나 가벼운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원피스는 무게가 체감으로는 10g. 여러분 딱 봐도 지금 너무너무 가벼워 보이죠? 이 사랑스러운 귀여움이는 뱀버. 제가 입었을 때 미니죠? 여러분 긴 버전.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실 때는, 나는 짧은 건 못 입겠다 할 때는 똑같은데 길이만 이렇게 긴 거. 완전 레트로예요. 일단 패턴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 두께가. 근데 이제 안감은 비치는 부분들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치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민트 기운이 도는 블루 컬러에 요 꽃이 약간 라벤더 기운이 도는 장꽃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라 굉장히 클래식하고 소매 부분에도 여기 단추 다 있거든요. 요 부분 또 디테일 예쁘죠? 제가 평소에 S 사이즈 입는데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는 살짝 좀 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이즈 애매하게 반 사이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여기 이렇게 절개 있어요. 절개 있고 여기 이렇게 절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받친다 이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그냥 내려가는 게 있어서 디자인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뒤 입구는 뒤에도 묶어도 되고 앞으로 묶어도 되는데, 롱 스타일들은 앞으로 묶는 게 예쁠 것 같고 짧은 스타일들은 그냥 이렇게 길어 묶는 게. 다리 톤이랑 비슷한 신발 같이 신어주시면 이렇게 길어 보여요. 사기! 좀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여름에 여러분들 저지 원피스 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예쁜 저지 원피스 브랜드는 아크로예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상체는 타이트 하거든요? 몸 타고 흐르면서 여기에 살짝 이렇게 셔링. 그래서 소매 여기 이렇게 팔꿈치 위에까지 이렇게 차라리 다듬는 게 여러분 더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진짜 예쁜 게 여러분 단추 보세요. 단추 알록이 달록이 안에 꽃이 들어가 있어요. 꽃 보이세요? 꽃이 들어간 단추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마감이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냐 했더니 밑에는 훌지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뒤에 지금 스모킹 보이시죠? 스모킹이 지금 허리선 시작점부터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완전 다리 길어 보이네. 사기! 사기 원피스. 전체적으로 기장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무릎에서 살짝 이 정도? 이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귀여운 포인트 포켓. 이거 여러분 여기 뭐 들어가서 블록화도 귀엽다. 이거는 진짜 편하고 나 운동도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내 신발은 제가 좀 낮게 오는 웨스턴 부츠 브라운으로 신었어요. 괜찮죠? 이 조합. 여러분 체크 원피스의 생명은 얼만큼 줄이 잘 맞는지. 근데 이렇게 컬러감이 완전 컨트라스트가 심하면 진짜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보컬 체크 원피스 정말 예쁜 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일단 상세 건 한번 보시고, 기장감 너무 편안하고 좋은 기장. 저는 일부러 웨스턴 부츠 신었거든요. 뭔가 샌들 신었을 때랑 좀 이렇게 변화 있는 신발 신었을 때랑 뭐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 취향은 이렇게
여러분 이 원피스는 미드나잇 서커스의 그 시그니처 라인이에요. 패턴이 되게 과감한데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옷은 진짜 예쁜 포인트가 또 요거 단추가 얘도 다르고 얘들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단추가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자기 단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퀘어 넥 과하지 않게 여기도 목걸이도 솔직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가 너무 많고 패턴도 강하기 때문에 딱 그냥 저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요 퍼프 소매. 이 상반신에서 이미 또 게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턱 잡고 아랫부분에서 잡아서 이 부분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퍼프 소매도 소매인데 요 소매 밑부분에 이거 보이세요? 요렇게가 끝이 아니야. 턱 잡힌 데서 여기 트임 있고 조금 더 연장돼 있거든요. 요 디자인이 굉장히 팔을 이 부분은 볼륨감 있고 여기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팔이 길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트임도 요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요렇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패턴이 제법 있기 때문에 가방은 그냥 편안한 톤, 뭐 베이지 톤 아니면 여름 밑에 이렇게 아이보리 톤이나 아니면 카멜 톤 요 정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한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일단 컬러감이 진짜 고급스러운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립 끈 형태인데 제가 그냥 브라 일반 브라 했어요. 제품은 닐바이피. 닐바이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옷 되게 테일러링 좋은 곳인데 제가 이 평범해 보였던 이 슬립 원피스가 진짜 정성스럽고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한 포인트. 이거 혹시 바람 불었다면 바람 이쪽으로 불어서 옷이 이렇게 될 경우 큰일 나잖아요. 짜잔. 이 끈이 있었어. 이 끈이랑 이쪽에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들이 안에서도 너무 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끈. 옷 제대로 만든다 안 만든다의 차이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냉장고처럼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슬립들은 사실 위에 어떤 아우터 입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컬러도 너무 쉬워서 이거는 진짜 한 개 또 있으면 뭐 여기저기 잘 입어질 것 같고 약간 무채색 같은 옷이었어요. 뭔가 변신을 하면 하는 대로 좀 변화되거든요. 사실 이것만 입으면 진짜 좀 밋밋했다가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샌들 끈을 이렇게 줬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주고 요거 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던 요 초커. 근데 여기 이제 파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파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끈 조절 됩니다. 여러분 끈 조절 중요하게 생각하죠. 조금 나 이렇게 확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끈 길게 해서 조금 더 파지게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옷은 약간 미니멀리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 옷들 추천해요. 이 옷 우리 실장님이 보시고 이거 되게 고급 브랜드 옷 아니냐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기 옷 아니냐며 실제로 보면 그 정도로 고급스러워요. Yeah. 멋진 요 예쁜 슬립 원피스는 슬로우 무비라는 곳의 제품이에요. 여름에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슬립 원피스예요. 그쵸? 제가 슬립 원피스가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제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 원단 보이세요? 미역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냥 막주름으로 크리즈 잡혔거든요. 요거 너무 예뻐 지금. 그리고 여러분 또 예쁜 포인트 뭔지 아세요? 요거 끈. 끈이 지금 옆선에서 끈을 하나씩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끈 하나 이렇게 묶어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브라는 그냥 끈 브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보여도 별 이상함이 없어요. 요 라인이랑 여기 일단 요 라인 되게 예뻐요. 이거 그 슬립은 디테일 별로 없기 때문에 소재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숨은 디테일 조그만 것들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원단이 너무 예쁘고 닭끈으로 묶는 디테일이랑 여기 뒤에 그다음 트임 이런 거 다 예쁘고 트임은 이 정도예요. 걸었을 때 막 너무 다리 보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그리고 기장감도 여러분 종아리 딱 아예 보이는데 딱 가려주는. 근데 비침이 옷이 살짝 있어요. 저는 지금 속치마 준비를 안 해서 그냥 했는데 속바지나 속치마 얇은 거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쁨 아님? 지금 제가 이거 신발 신고 있는데 우리 피디님이
언니 너무 자유로운 여왕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딱 그 기분을 내주는 것 같아요. 글로브 제품이고 디자인 포인트가 여러분 딱 봐도 보이죠? 지금 이 앞에 셔링. 셔링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여기 아래 여기까지가 셔링이거든요. 여러분 이 셔링이 전체 셔링이면 통통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딱 반만 뒷판은 셔링 아니에요. 딱 계속 이 앞판만 딱 셔링이거든요. 이렇게 또 예쁜 포인트는 끈인데 여러분 이 끈 여리여리 이 끈 요 끈 끈을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에서 이미 다 한 거지 뭐. 그쵸? 기장감은 제 키 172 제 기준으로 요 정도예요. 여러분 이 옷이 진짜 고퀄인 게 셔링 그냥 막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두꺼운 원단인데 두께 다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겨워 보이지 않고 뭔가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두께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부분 두껍고 요렇게 두꺼운 끈보다 여러분 여리여리 끈들이 진짜 이 어깨를 가녀리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새하얀 원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오늘 원피스는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많고 퀄리티는 보장하고 여러분들 취향껏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가볼게요. 여름하면 원피스지.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